아, 진짜 이걸 끊을 수가 없네. 우선은 작은 거 하나만 해보자.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실패했던 바로 시몬키를 한번 다이소에 가서 사왔는데요. 나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 딱 하나 사왔는데, 자, 이거를 제가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전수받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1차 목표는 바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몬키한테 신비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선은 이거를 한번 오픈을 해야겠죠? 이야, 이거를 수없이 제가 많이 뜯어봤습니다. 자,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시몬키 수질정화제와 알을 여기다가 물을 넣고 녹여주기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사이로 이거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산소를 공급을 해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면 그때부터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이즈가 작은 통에서 기르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네, 알을 털어서. 오, 지금 이게 안에 보면은 그냥 하얀색 가루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녹여주는 거죠. 자, 좋아요. 되게 간단하죠. 자, 이게 시몬키의 비밀이 뭐냐면, 원래 시몬키는요 자연에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없다라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1950년대에 애완새우로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나볼 수 없대요. 이게 하루 만에 알에서 깨어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번식을 하고 또 알을 낳고,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이제 교육용으로 좋아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트리오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알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 긁어서 넣어줘야겠다. 이야, 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 보면은 소금이랑 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바다새우잖아요. 이게 다 녹아야 될 것 같아요. 녹고 온도가 한 26도에서 한 28도 정도가 부화하기 좋은 온도라고 하네요. 가장 부화하기 좋은 온도라고 해요. 하루에서 3일 정도 있으면 부화를 하는데, 부화를 해서 며칠만 성장을 해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어떻게 되냐, 짜잔,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 된 친구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하이브리드 품종이라니 굉장히 색다른 것 같고, 이거를 집에서도 손쉽게 기를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은 번식을 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 헤엄치면서 얘네들은 여기, 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헤엄을 잘 치죠. 근데 헤엄을 치면서 지느러미로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헤엄을 잘 못 치는 친구들은 숨을 못 쉬고 거의 죽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엉덩이에 보면은, 오, 이 친구 알이 있네요. 이 친구처럼, 자, 여기 화살표 가리기 키는, 친구처럼 이렇게 엉덩이에 매달리고 다니는 게 바로 알입니다. 저기 시몬키 알이에요. 나중 되면은 이게 뭉태기로 동글동글하게 벽에 붙어 있거나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나중에도 한번 번식해서 부화시키는 거 할 건데, 제가 우선은 급하게 시몬키 순서대로 부화하기 위해서 이 새끼들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하나만 데려왔습니다. 수명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대요. 와,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눈도 있고 굉장히 이쁜 모습인데, 이야, 얘네들이 빛을 좋아하나봐요. 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모이네. 귀여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마리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보시면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미.
그리고 엉덩이에 검은 거 달고 다니는데 실제로 보면 검은 게 아니라 약간 주황빛이거든요. 근데 이 알, 이것들은 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식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물이 굉장히 더러워 보이지만 이런 물에서 잘 살아가고 되게 활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 땡글땡글한 거 봐. 야, 근데 크롤렐라에서 약간 진짜 확실히 강한 녹조류 냄새가 나긴 한, 제가 오래오래 보고 싶어서 이 친구들, 큰애들은 이제 번식하면 이제 금방 죽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들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려왔고, 다이소에서 사온 거랑 이 친구들 번식을 한번 해서 한번 섞어서 교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심원기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이 먹는 것도 다이소 용품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만간 또 한번 더 보여드리러 와있습니다. 우선 저는 크롤렐라 이 먹이가 있지만 다이소에서 사온 친구는 다이소 먹이로 키워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할아버님께서 챙겨주신 특제 먹이인데 원래 크롤렐라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크롤렐라도 되지만 자연에서는 녹조류들을 많이 먹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거 한번 줘봅시다. 자, 하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된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만 슉, 오케이, 조금씩만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 모이는 건가? 오, 방금 뭔가 먹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오, 자, 그리고 여기 친구도 한번 줘보자. 제가 이걸 천 마리를 번식을 해서 할아버지 갖다 드릴 거예요. 야하, 이렇게. 야, 뭔가 박력감 있게 들어갔죠? 얘네들은 커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시몬키는 수명이 두 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환수할 필요가 없고 물이 줄어들면 그냥 추가적으로만 넣어주면 된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트리옵스를 무려 5마리를 부화시켰는데 먹이를 잘 챙겨주었는데 먹이가 갑자기 좀 부패가 됐는지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을 다시 수거하기 위해서 물을 증발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2주 정도 걸렸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알들을 이 통 그대로 다시 도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알들을 손으로 이렇게 다 떨굴 겁니다. 이게 지금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알이거든요. 보이시죠? 바닥에도 엄청 많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땅에 떨궈서 물을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재도전을 할 겁니다. 제발 알들을 다시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부활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을 하나 더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거랑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도 일부러 다 안 버리고 뒀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도 일부러 안 버리고 다시 받아왔거든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새로운 물을 받아서 섞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휘저어서 충격을 줘야 돼요. 제발 부화해달라고, 제발. 진짜 요번에는 진짜 제발 좀 부화해다오.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트리옵스가 진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막대한 양의 알들이 지금 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번식 성공! 가자! 갑니다! 바로 여기 안에 트리옵스가 있는데요. 자, 어디 있을까요? 되게 희끄무리한데 지금 저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이제 육안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트리옵스야, 일로와! 자! 오, 많이 넣었다. 뭔가 다리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죠? 이 친구가 지금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약간 거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긴 게 진짜 비행물체 같기도 하고.